안녕하십니까? 일산 푸른겸입니다. 2020년 8월 29일에 소개하는 경매 추천 물건입니다. 자, 덕양구 행신동에 위치하고 있는 1층 상가 경매 물건인데요. 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수년간 검증된 임대 매매 시세가 정착되어 있는 확실한 상권의 1층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자, 경매 대출을 활용했을 때 연 임대 수익도 10% 정도 발생할 수 있고요. 실사용 및 임대수익 상가로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요. 최저 금액은 2억 5,200만원대까지 떨어진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고양시 상가 경매 물건인데요. 자, 고양시 상가 경매 물건 중에서 입지조건 좋은 위치의 1층 상가를 경매로 접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오늘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실사용 또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한 검증된 상권의 1층 경매 물건입니다. 저희 푸른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끝까지 동영상 시청하셔서 1층 상가 경매 정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덕양구 행신동 아이프라자고요. 자, 1층 면적이 18평이나 나오는 1층 상가 중에선 비교적 큰 평형수에 속하는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양구 지역의 위치인데요. 자, 고양시 지역 내에서 덕양구 지역은 서울과 가장 인접한 지역이고요. 본 상가 인근 지역에는 창릉 3기 신도시가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임대 매매에 대한 임차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중앙대로변 8차선을 끼고 있는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고요.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주택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인근 전철역은 3호선 전철 화정역과도 인접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자, 지도를 좀 더 확장했을 때의 모습인데요.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또한 롯데마트 인근의 상권들은 20년 전부터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현재 아이프라자는 능곡 지하차도 8차선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전면 도로변 쪽에는 다양한 업종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임대료 또한 높은 임대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상권은 후면 이면도로 쪽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다용도 상가입니다. 자, 아이프라자 전경의 모습입니다. 자, 8차선 도로변의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인데요. 1층부터 8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2005년도 3월달에 준공이 난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자, 1층은 공실 없이 다양한 업종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자, 2층에는 농협이 많은 면적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상가 입지가 좋은 자리에는 은행들이 하나씩은 들어와 있는데 본 상가도 사거리에 탁 트여 있는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농협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자, 위에 층은 다양한 학원이라든지 업종들, 사무실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사건 번호 2019 타경 148226 사건입니다. 감정가 3억 6천, 최저가 2억 5,200대까지 떨어졌고요. 현재 아이프라자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실면적이 18평인데요. 자, 분양면적은 29.6평입니다. 자, 전용률이 62% 나오는 상가이기 때문에 전용률도 상당히 높은 상가고요. 9월 22일 날 경매가 진행이 되는 사건이고요. 실사용 및 안정적인 임대수익 상가로 추천드리는 1층 경매 물건입니다. 자, 아이프라자 1층이고요. 분양면적은 29.6평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우리은행입니다. 청구액은 한 1억 6,500 정도 되고요. 자, 8층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는 경매 물건이고요. 아이프라자는 2005년 3월 달에 준공이라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점유하면서 인형 뽑기 방으로 수년간 운영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자주식 주차입니다. 기계식 주차가 아니고 자주식 주차이기 때문에 주차 공간도 넓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요구 종기일도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된 사건입니다.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금액은 2억 5,200까지 떨어졌는데요. 최저금액 대비 분양면적 대비 최저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가격은 851만 원거리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또한 감정 가격도 분양 면적 대비
금액을 계산해 보면 1200만 원꼴이기 때문에 감정 가격도 적정한 금액에 감정이 이루어진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자, 등기부 내역입니다. 현재 소유권자는 2008년도 6월 달에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설정된 내역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 근저당 한 건, 가압류 다섯 건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낙찰을 받는다면 깨끗하게 다 말소가 이루어질 걸로 예측이 되고요. 등기부상 설정되어 있는 총 착권액은 한 3억 2천 정도의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의 내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된 내역은 우리은행 근저당인데요. 2016년도 5월 13일이고요. 현재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권리신고한 내역입니다. 임차인은 2017년도 3월 달부터 사업자 등록을 개설해서 점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시점에 들어온 임대보증금 1,500에 월 75만원에 임차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도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입신고한 날짜, 확정일자와 배당요구의 날짜 나와있는데요. 배당요구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배당요구한 내역도 나와있습니다. 현재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보면 주변 부동산에 저희가 확인했을 때 인근 면적 대비 후면 쪽에 나와있는 상권들은 1층 기준했을 때 한 2천에 80에서 90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임대 금액에 맞춰서 적정한 낙찰 가격을 잘 산정하시면 좋은 물건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의 내역인데요. 현재 위반 건축물 내역은 없고요. 아이프라자 101호 경매 물건입니다. 자, 용도는 2종 근린 생활에서 내역이 있고요. 현재 실면적은 18평 59.48제곱미터입니다. 자, 아이프라자 주도로 전면에서 바라본 전경이고요. 주도로 8차선 도로변에는 서울 진출입하는, 고양시 진출입하는 다양한 버스 노선들이 운영 중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높은 그런 상권이고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해층에도 병원부터 시작해서 학원, 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인형뽑기방으로 활용 중인 후면 쪽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지금 바로 밑에는 아이프라자 주차장 들어가는 자주식 주차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주차 공간 들어간 입구 때문에 1층인데도 거의 2층 높이에 위치하고 있는 후면에서 바라봤을 때 찾기가 쉬운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상가입니다. 다양한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위치라는 것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면도로 후면 쪽에도 다양한 업종들, 문구점부터 시작해서 음식점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내부는 현재 인형 뽑기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층고는 현장에서 봤을 때 높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실면적이 18평이다 보니까 업종도 음식점부터 뽑기방이 아닌 다양한 업종으로 우리가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창문도 기역자로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밖에서 보여지는 시각효과도 상당히 좋은 위치였고요. 1층 인포메이션을 보면 위에 층도 사거리 대로변에 위치한 상가인 만큼 다양한 업종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공실 없이 위해층도 운영 중인 위치의 상가 경매 물건이었습니다. 자, 호별 배치도입니다. 자, 1층 전면 도로변 쪽과 또 도로변 쪽에 위치한 상가와 후면 쪽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후면 쪽에 위치한 상가는 뽑기방과 미용실이 들어와 있는데요. 미용실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후면 쪽에서 들어오는 출구와 전면 쪽에서 들어오는 출구가 있는데요. 가운데는 엘리베이터와 화장실이 위치가 되어 있었고요. 1층에는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커피숍, 또 김밥집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전면 도로변 쪽에는 임대료 금액이 200만원 이상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 이면도로 쪽에는 2차선 도로변에 접해 있는 이면도로 쪽은 건물의 위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금액 자체는 1층이 2천에 한 150에서 160 정도 이면도로 쪽에는 형성이 되어 있는 임대 금액이었습니다. 자, 이상 2019 타경 14826 사건 소개해 드렸는데요. 행신동 아이프라자 1층 상가입니다. 실면적이 18평, 분양면적이 29.6평이고요. 자, 상가는 임대 시세가 가장 중요한데요. 롯데마트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이 상권은 현재 후면도로 2차선 후면도로 쪽에 형성되어 있는 1층 상가는 10평 기준했을 때 2천에 150에서 한 17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주변에 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권리금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권이었기 때문에 권리금도 2층 후면 쪽에 상권들이 1층에서 한 2-3천 정도 권리금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 경매 물건은 1층
다양한 업종으로 상권이 활용할 수 있고요. 또는 실입주 상권으로도 적합한 물건이고요. 임대를 놨을 때 2천에 80에서 9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적정하게 형성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경매는 좋은 장점이 낙찰받게 된다면 경매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낙찰된 금액의 7, 80% 대출을 활용할 수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실사용 목적으로도 구입이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실사용 및 안정적인 임대수익 1층 상가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상가 경매 물건 외에도 아파트, 주택, 토지, 오피스텔 또는 공장 경매 물건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9월달 진행되는 경매 물건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달 진행되는 또 다른 경매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